오늘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소외되고 약한 자를 세상의 눈과 같이 보지 않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아야 할 텐데요. 이 시간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장애인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실로암 선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라브리 주간보호센터 사무국장으로 섬기고 계신 김병모 목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먼저 시청자들께 실로암 선교회가 어떤 선교회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실로암 선교회는 사랑과 봉사, 섬김과 나눔의 기독교 정신으로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1976년 7월 15일에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생명, 풍성, 사랑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우리는 모두를 위한 공동선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로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장애인은 능력입니다. 장애인은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홀로 삶을 세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장애인을 환영하고 장애인을 존중하고 장애인과 함께한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저희 선교회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역이 아름답게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주요 사역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비전과 미션에서도 언급을 해줬던 것처럼 크게 세 가지의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 사역인데요. 시설이나 가정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함께 나누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목요 정기 모임을 매주 목요일 날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또 지역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장애인의 선교의 비전을 나누고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유도하는 장애인 선교 예배를 진행하고 있고 또 호남권역 재활병원의 원목실을 운영하면서 복음에 갈급한 환우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복지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가정상담소,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또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권익 옹호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청소년 캠프를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문화 공연인 하나 된 소리를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또 장애인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역을 말씀 주셨는데 선교, 복지, 인권 세 가지로 일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여건이 사회 전반적으로 아직은 미비한 것 같은데요. 사역을 하시면서 겪었던 어려운 일이나 그리고 앞으로 사회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보통 사람들이 예전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대우가 많이 나아졌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면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아직도 장애인을 동정과 시의 대상으로 보는 시선이나 또 부정적 언어들이 아직도 만연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 비장애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계단이나 문턱들이 장애인에는 얼마나 큰 벽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나가고 싶지만 여러 가지 물리적인 환경들 또는 차가운 시선들로 인해서 또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한 장애인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는데요. 바라기는 지역에 있는 교회 또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네, 예수님의 마음이 교회와 세상에 넘쳐났으면 좋겠다. 저도 바라는 마음인데요.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십시오. 네, 크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한국의 장애인 선교와 인권과 복지를 위해서 더욱 헌신하고 함께하는 교회와 사람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선교회가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기금을 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은혜 가운데 모금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서 센터를 속히 건립하였으면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장애인 선교와 진행 중인 센터 건립이 잘 이루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